그렇게 된 거였대요. 그리고 전 다미울에서 태어났지만 승인, 아버지가 문경사실 때 집에 들어왔다니까 쌍둥이일 리가 없는 거죠. 네? 문경에 살 때요? 네. 6.25 나고 며칠 안 됐을 때라던데 대문 앞에 놓여 있었대요. 왜 그러세요? 아니에요.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때가 맞은 거겠지. 우리 애긴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. 애리 이기 집에 정말 웃기는 애네. 아니, 홍 선생도 웃기기 마찬가지지. 아니,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대 그래? 그 집안 내력인 게지. 멀쩡히 키우라고 갖다 준 애도 죽여놓고서 오리발 내미는 게 그 집 사람들 아니냐? 아이고, 그런 집구석에 우리 명주 애기를 갖다 줬으니 그 애가 제명에 살 수가 있었겠니? 유식 도련님이 그래 못된 사람인 거 알았으면 마님이 얼라 갖다 주라 할 때 지라도 말리스 낀데 말입니다. 아이고, 잘못되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, 여보. 저 담근 멀리 떠나 있겠습니다. 거기가 어디든 당신하고 같이 갈게요. 내가 니를 보는 게 편치가 않다, 승희야. 저 엄마 딸 맞잖아요. 분명히 없던 일 있었죠? 그렇죠? 윤식 오라버니가 그 아기 정말 죽었대요? 은지야. 오라버니.